이쪽 말고 이쪽. 이 더운 날 저는 여기를 왜또 나왔을까요? 아, 더워. 아니, 날씨는 진짜 좋다. 지금 여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후명산에 왔습니다. 아, 힘들어. 숲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살것 같아요. 과연 어떤 모습이 되었을지 궁금합니다. 아, 근데 숲 너무 좋다. 그래서 덥잖아요. 그래서 좀 쉬고 이 호명산 캠핑장에 대한 소개를 잠시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를 방문을 해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제 거의 오픈 준비가 막바지에 왔다고 하네요. 제가 여기를 다시 지인들과 찾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요즘 날씨가 많이 더우니까 이런 숲속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동안 더위에 아주 시달려가지고 숲이 생각이 났고 바로 생각이 난 장소가 바로 이곳 후명산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여기는 지금 야만인들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운영을 하게 되셨다고 하고요. 저는 곰진이님한테 좀 부탁을 드려서 허락을 받고 이 장소로 1박 2일 백패킹을 오게 됐습니다. 아직 시범 운영 중인 단계라 완벽히 정리는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모습은 갖춘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조금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관리실과 매점이 있고요. 이 위쪽으로 이렇게 사이트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쪽에는 계곡이 위치를 하고 있고 이쪽에 데크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이고요. 이쪽에 화장실과 샤워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샤워장도 있어. 다다다다다. 이렇게 개수대와 수변기 그리고 북한 있고요. 이쪽에 샤워실이 있습니다. 대박이 뭐냐면 수전물이야. 이런 현수막이 있고요. 이쪽에 이렇게 개수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데크는 20개 정도 되고요. 지금 여기는 영업 허가 라고 하나요? 그게 지금 완료된 상태이고요. 야만인들께서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7월 27일부터 이 호명산 내에 데크를 제외하고 다른 곳에서
캠핑을 하는 거는 금지가 돼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데크 그리고 이 캠핑장을 예약을 해서 앞으로는 후명산에서는 캠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여기 왔을 때 여기 등산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앞으로 이 캠핑장이 언제 오픈하냐, 가격이 얼마냐, 이 캠핑장 사이트, 그러니까 이 데크 말고 다른 곳은 이용을 못하냐, 그런 이런저런 궁금증이 아주 많은 장소가 바로 이 후명산 캠핑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무엇보다도 이렇게 숲속에 캠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화장실도 있고 샤워실도 있고 물도 나오고 데크도 자리를 잡고 있고 하는 부분이 되게 매력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더구나 서울에서도 아주 가깝고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는 데크 사이에 거리가 조금 좁은 게 가까운 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사실 여기를 찾는 분들은 차로 올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백패킹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가까워도 일반 오토 캠핑장처럼 좀 불편하거나 시끄럽거나 하는 일은 많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과 바람을 가져봅니다. 아까 올라올 때는 진짜 엄청 더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숲속에 가만히 바람 솔솔 부니까 너무 좋네요. 그리고 여기는 취사가 가능한 구역이라서 저희는 지금 고기를 구워 먹고 있습니다. 고기를 다 구웠다고 하니까 가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가볍다. 진짜 가볍다. 진짜 가겠는데? 진짜 가볍다. 지금이 시간이 한 8시 반? 9시? 9시 40분이네요. 와, 숲속에 있으니까 이 시간까지 조금 늦잠을 잘 수 있는 것 같네요. 산 꼭대기나 이렇게 숲이 아니었으면 해 뜨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숲속이라서 확실히 그거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왔다고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 커뮤니티 탭에 사진이랑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여기 있을 때 여기를 왔다 갔다 하시는 등산객분들도 도대체 여기가 언제 오픈을 하냐라고 많이 물어보셨어요. 어제 밤에 여기를 운영하시는 야마님들 도성씨가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근데 뭐랄까 좀 아쉬운 점? 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 여기 그 야마님들 그분들이 여기를 운영하기로 결정이 된 지 벌써 두 달이 됐다고 해요. 이런저런 많은 준비들을 계속 하고 계셨는데 속도가 안 붙는 이유가 좀 안타깝기는 한데 여기 관련 공무원분들이 일을 좀 빨리 처리를 안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런 숲속은 특히 여름철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그래서 오픈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부분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기를 그리고 여기를 오셨던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여기 핸드폰이 잘 안 터져요. 아 여기 인터넷 들어오면 되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것도 좀 계속 민원을 넣고 있는데 이쪽까지 인터넷을 안 넣어준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희가 뭐 어떻게 한다고 바뀌는 건 없겠죠. 그래도 신경을 많이 쓰신다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하신다면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이 장소가 오픈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와봤는데 계곡을 한번 가봐야 되겠죠. 계곡 근처에만 왔는데 너무 시원한 것 같아요. 제가 신발을, 네, 슬리퍼를 안 챙겨와서 못 들어가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오, 완전 시원해요. 역시 여름에는 계곡이죠. 아무튼 지금이 8월이니까 이번 달 안에는 좀 마무리가 잘 돼서 이번 달 말 혹은 9월쯤에 오픈하면 참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좀 정리를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나? 다행이네. 지금 다 정리를 하고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빨리 여기 오픈했으면 좋겠네요. 오픈을 해서 많은 해피킹을 즐기시는 분들이 오셔서 즐겁게 캠핑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